이번에 나온 신제품 모듈라이프의 뒤에노란 제품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모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꼽았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 꼽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딥네일에 넣을 수 있는 요 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딥네일에다 착각하고 끼우고 이렇게 잠그면 되고요. 만약 딥네일이 없으신 경우에는 요 위에를 이렇게 뺀 다음에 아래도 빼고 요 밑에 보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이렇게 홈이 존재합니다. 이 홈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서 딥네일 없이 그냥 나무판 같은 데다 장착할 수도 있고. 애당초 이 제품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두이노를 좀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끔 좀 개조를 한 제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는 MCU가 있고 여기 선을 와이어를 꼽을 수 있는 소켓이 있기는 있는데 이게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약간 좀 불안정합니다. 선을 꼽았을 때 이렇게 쉽게 빠지기도 하고 접촉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요 MCU하고 요 와이어 사이에 아무런 그 보호 회로가 하나도 없어서 일로 노이즈나 서지가 들어갈 경우에는 얘가 그냥 맥없이 픽 하고 그냥 타버리거나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산업용 장비 쓰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취미용이나 교육용으로는 좋은데 그 좀 비싼 산업용 장비 뭐 금형 장비라든가 뭐 사출 장비라든가 이런 데 이거를 메인 컨트롤러로 쓰기에는 좀 많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저희들이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개조를 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보호회로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I가 이제 디지털 입력이란 뜻인데 DO는 디지털 출력이란 뜻이고 기본적으로 상용에서는 디지털 입력에 24V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포토커플러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광 분리를 하게끔 돼 있죠. 그 DO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으로 많이 쓰는 그 MPN-TR 출력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를 갖다가 온오프 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모듈형으로 된 이유는 뭐냐면은 기계마다 어떤 거는 뭐 IO 중에서 입력만 잔뜩 필요하고 출력은 뭐 한 8개만 있으면 충분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 상황도 있고요. 만들고 계신 제품마다 그 IO가 필요한 경우의 수가 정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고정형,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IO를 증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게 이 IO 범주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운 좋게 만들 수 있지만은 뭐 나중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출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입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는 건데 요거는 그런 경우에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입력 16점, 출력 16점으로 꾸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또 출력을 이렇게 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제거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현장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만들고 계신 제품에 따라서 필요한 IO를 조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디지털 입력, 디지털 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입력, 또 아날로그 출력, 그리고 뭐 온도 입력 이런 다양한 IO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없어도 이 CPU 모듈만 해도 이 안에 보면은 아날로그 입력이 8채널이 있는데 0에서 10V 입력이 4채널, 0에서 20mA 입력이 4채널 이렇게 있고 NTC 서미스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도 하나 있어가지고 온도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은 별도 추가 모듈 없이 그 CPU 모듈 하나만 가지고도 온도 하나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5V GPIO나 PWM 포트를 위한 이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RS232, RS485 통신 포트들인데 요 아두이노에는 통신 포트가 있긴 하지만 이건 그 RS232, RS485 이런 게 아니고
UART라고 그래서 그냥 5볼트 레벨로 주고받는 그런 포트들이죠. 그래서 실제 산업 장비랑은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 장비는 5볼트로 통신하는 경우가 없죠. 그래서 485나 232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얘를 485나 232랑 연결하려면 별도로 232나 485 컨버터 보드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32두 채널, 그리고 485한 채널이 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이제 기존 아두이노랑 많이 틀린 부분인데, 기존 아두이노는 여기 보시는 요 칩이 레귤레이터 칩입니다. 요게 여기서 들어오는 뭐 9볼트나 이런 걸 5볼트로 낮춰주는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빈약합니다. 쉽게 타버리죠. 그리고 암페어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구동 전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가지고, 이쪽에서 좀 많은 전류를 땡겼을 경우에는 얘가 열이 심하게 나면서, 막 연기 핑 나면서 이제 금세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볼트에서 24볼트 입력할 수 있는 전원 입력 부분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좀 용량이 큰 레귤레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IO 모드를 최대 16개까지 붙여도 여기 있는 파워 공급 회로가 요 16개의 전원 공급을 문제없이 다 커버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보통 산업 현장에서는 이 터미널 블록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실험하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아답터가 편합니다. 이 아답터를 갖다가 이렇게 뺐다 꼽았다 하면서 쓰셔도 되고, 둘 중에 뭐 원하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꾸며놨을 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저희 회사 제품 중에 하나인 요게 컴팔 HMI라는 제품이거든요. 그 터치 패널이죠. UI를 담당하는 터치 패널입니다. 얘하고 이제 이 모듈러 FE듀이노를 현재 연결을 해놓은 상황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통신 포트를 이용해서 RS-232를 이용해서 얘랑 지금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제 몇개 위젯을 띄워놓고 지금 구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한 샘플이죠. 뭐 이게 뭐 현장에 설치할 만한 그런 정도의 뭐 근사한 걸 만든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좀 간단하게 몇 개만 해놓은 건데, 기본적으로 얘는 그냥 뭐 동작이 잘 되고 있다는 뜻으로 그냥 깜빡깜빡거리게 해놨고, 이 숫자는 이 안에서 어떤 변수 하나를 증가시켜서 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 증가되는 숫자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 버튼은 이렇게 눌렀을 때이 램프가 이제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데, 이 들어왔다 꺼졌다는 상황을 이제 여기 보시는 이 LED로도, 이게 출력 포트거든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HMI를 누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무슨 뭐 모터 같은 걸 연결해 놨다고 했을 때이 모터가 동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죠. 동작이 됐다, 꺼졌다. 반대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이 화면에다 뭔가 표시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요 램프로 구현을 해놨는데, 요첫 번째 스위치를 끄면은 얘가 꺼지는 걸볼 수가 있죠. 요 LED도 꺼지고. 그래서 이제 외부 입력 상황을 이렇게 HMI에 표시도 할수 있다. 이런 뭐 예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가지고 산업 현장에 응용을 하려고 할때 기존 아두이노로 좀 부족했던 점들, 뭐 IO 증설이라든가 뭐 내구성이라든가 뭐 노이즈나 서지에 대한 어떤 대책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을 때 저희 회사 제품인 이 모듈러 FE듀이노를 선택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채워지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가 이런 종류의 산업용 보드들을 지난 25년간 만들어 와서, 이런 뭐 서지나 노이즈 프로텍트 회로 같은 경우에는 좀 노하우가 많이 쌓인 편이고요. 기존 뭐 모아쿤이나 큐블록 같은 제품도 산업 현장에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여기다 다 적용을 해서 튼튼하게 만든 제품이니까 아두이노를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쉽게 뭐 하루 만에 그냥 바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두이노를 모르시거나 기존에 뭐 PLC만 써왔다 하는 분들은 좀 아두이노를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죠. 아두이노는 시연으로 갖고 이제 코딩을 하는 거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아두이노 뭐 입문자용 뭐 튜토리얼 강좌나 뭐 강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날 잡고 한 한두 달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두이노 자체가 워낙 쉽게 쓸수 있게끔 잘돼 있으니까 저희는 그거를 산업용으로만 쓸수 있게 약간 이렇게 모디파이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